동네 가게, 함께 가게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나주 농장입니다. 배는 다른 작물하고 틀려가지고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년 내내 한 것 같아요. 배만 배종이를 쌓은 뒤로만 약간 좀 공간이 있지 그 뒤로는 계속 하는 것 같아. 제 생각으로는 배를 따버렸다 해서 일이 끝난 게 아니고 잠깐 먹었다가 이것도 전종해야지. 또 전종하고 나면 나무 주선해야지. 또 이것을 퇴비해야지. 퇴비하고 나면 잠깐 또 봄 되어버리면 이게 저는 그래요. 1년 내내 이거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거는 이제 이런 배는 지금은 많이 또 이런 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런 배는 없고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수확은 들어가죠. 이제 저희는 배가 나올 무렵부터 이제 배즙은 판매는 되죠. 판매는 되는데 이제 주로 이제 그것도 저희는 1년 내내 판매를 해요. 배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일 힘든 거는 이제 태풍이나 안 불고 그냥 지나갔으면 되고 보험을 가입을 해도 그래도 태풍이 안 불고 보험 안 받고 내가 농사 짓는 거 그대로 수확하는 게 그게 더 낫죠. 2,500평에서 나오는 양이 한 3,000박스 정도? 3,000컨테이너 정도? 그 정도 수확이 돼요. 아, 규모는 작지만은 그래도 그냥 소신껏 알뜰하게 둘이 하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만족하고 있어요. 행복감도 느끼고. 동네 가게, 함께 가게, 나주 배 농장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